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유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우와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피트니스 무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 유셉이 선수. 무명 배우로 활동해온 그녀는 피트니스 스타, 머슬 마니아 등 국내 최고 대회에서 연이어 1위에 오르며 이름을 날렸는데요. 무명의 배우를 스타로 만든 피트니스 무대.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남모르게 흘렸던 수많은 땀과 노력. 그녀의 치열했던 대회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올해 마지막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유셉이 선수. 늦은 저녁,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스쿼트와 런지 동작을 반복하는 그녀. 올 시즌 마지막 대회를 앞두고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운동은 힘들었던 시기, 그녀를 지탱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어깨와 매력적인 등 근육을 자랑하는 유셉이 선수. 탄탄한 근육이 평소 운동량을 짐작케 합니다. 작년에 좀 많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작년에 겪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지만 운동을 지금 대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극복을 했고 앞으로도 이 에너지를 가지고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하반기 처음 피트니스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유셉이 선수. 모델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피트니스 스타 비키니 쇼트 1위, 머슬마니아 스포츠 모델 쇼트 1위. 일주일 사이로 치러졌던 두 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대중들에게 알려지길 소원했던 무명 배우는 그렇게 피트니스 무대에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배우로서 또 하나의 저만의 무기?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스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약간 비장의 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를 꿈꿨던 세비 씨. 그 길은 순탄치 않았고 깊은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대중 앞에서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잘 연마하자 생각했던 유셉이 선수. 대회 출전을 고심하면서 지금의 유재현 프로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살이 좀 찌고 나니까 혼자 운동하는 게 좀 마음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SNS로 좀 어디서 좀 내가 운동을 마음 잡고 할 수 있을까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희 집 근처에 PT샵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내서 찾아가게 됐어요. 세비 씨의 운동 멘토인 유재현 프로는 WBFF 월드 프로전에서 동양인 최초로 세계 5위에 오른 대한민국 대표 머슬 킹입니다. 천천히 멈추고 들어가. 둘. 그렇지, 멈추고. 그 셋. 때로는 혹독하게,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으로 대회 도전을 돕는 유재현 프로. 세비 씨, 대회를 앞두고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세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약간 근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운동 강도가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울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런 트레이닝을 했을 경우에 과연 나는 버틸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좀 약간 악바리 근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독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한번 살이 도로 쪄온 적 있어요. 근데 그 망가졌던 시기에 선생님 굉장히 냉정하게 때려치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게 좀 저한테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힘든 운동에 멘탈이 무너질 때면 스승은 더욱 강하게 이끌어줬고 제자는 스승에게 먼저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겹게 마지막 하나를 해낸 세비 씨. 많이 힘드세요? 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앞 근육통도 있고 뻐근하고. 나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수분 조절 좀 들어가는 상태고 지금 탄수화물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주먹을 줘도 주먹을 쥔 듯 지지 않게 힘이 안 들어간다는 느낌이라는 것처럼 지금 많이 칼로리가 많이 좀 적게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운동 집중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분을 굉장히 적게 먹다 보니까 운동 중에 많이 어지럽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상태고요. 뭐 대회 한 이틀 전부터는 이제 탄수화물 채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원활할 거라 생각하고. 두 달 동안 세 번의 대회 출전. 계속된 운동과 다이어트로 채비 씨 몸이 많이 지친 상태인데요.